2주 만에 보는 거죠. 네. 네. 이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계속 하겠습니다. 10과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생명의 부분을 다뤘고 우리가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서 계속 보고 있고요. 과거 받은 구원, 현재 받는 구원, 미래 받을 구원. 과거 받은 구원은 은혜 믿음으로, 현재 받는 것은 행위 믿음으로, 미래 받을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받은 구원은 일과정, 이과정, 삼과정 이렇게 나눠서 했고요. 과거에 받은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현재 받는 것들은 멸망의 삶에서 영생으로, 미래 받을 것은 죽음 후에 부활하여 영화를 누리는 부분으로 삼가정으로 나눠서 강조됩니다. 네, 구원이라는 부분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과거 받은 구원,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 영이 중생한 것, 거듭난 것, 영이 살아난 것, 이렇게 은혜로 이미 받은 것, 과거 받은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기본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부분을 이제 기도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받는 것은 멸망에서 영생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행위 믿음으로 받는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영이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그렇게 현재 받는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성화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은 영생의 삶을 살아준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받을 것은 죽은 후에 부활을 우리도 얘기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것은 이제 그 영이 살려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현재 받는 것을 통해서 영을 길러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죽은 후에 영광을 입고 부활하여 영화를 누리는 그 사람들을 다루는 부분들을 미래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할 때 일과정 중에서 구원의 과거 받은 구원, 중생, 거듭남, 영이 살아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부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다뤘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택자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입혀주는 것, 신의 영광을 입혀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과에서는 영의 세계 창조와 물질 세계 창조를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한 세계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부분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과거 받은 구원 제11과 사망을 다루게 됩니다. 기억할 성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전번 주에 했던 생명적인 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같이 하겠습니다. 3장 14절 우리가 육체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이 아닌 나를 사망에 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화면에 보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질문 첫 번째 돌아가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목사님부터 하시죠. 이 성경 말씀에서 사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움의 관계, 떠나입니다. 예. 사망은 미움의 관계에 있는 것. 질문이, 예.
사망하고 미움의 관계에 있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질문 2번.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망의 종교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그 다음에요. 질문 3번. 읽어주시죠. 한번 다른 거. 사망에서 종교 생명으로 들렸단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중생한 성교의 생활에 사망한 것, 즉 미움의 가운데서 살던 자가 생명에 들어갔다 함은 성도가 사랑의 생활한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이것은, 그런데 사망이다 생명이다 이것을 지금 현재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요한일서 3장 14절은 어때요? 본받은 성도에게 쓴 거예요? 본받지 않는 성도에게 쓴 성경이에요? 본받은 성도에게 쓴 성경이기 때문에 중생한 성도인데 이게 생활적인 면은 사망이나 생명적인 부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도가 사랑의 생활이 된 것을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인 면에서 보면 영생을 두고 얘기하는데 사망적인 표현으로 사망 생명적인 표현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서 보는 거예요. 질문 4번 넘어갑니다. 사랑치 않은 자는 어디에 갑니까? 어디에 거예요? 사랑치 않는 자는 어디에 간다고요? 사망에 갑니다. 그러니까 미움의 관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망의 개념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사망의 개념이. 사망이다, 생명이다,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다, 관계가 맺어진 것은 생명이고, 맺어지지 않는 것은, 위험의 관계로 있는 것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러더라, 이 말이죠. 질문 5번. 사랑치 아니한다는 사망에 가운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치 아니한다는 형제를 미워하며, 하는 것으로 이것이 사망이라는 의미입니다. 미워하면서 살고 있는 상태가 사망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육의 참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 안에 있는 상태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생명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설명 읽어주시죠. 이 성경 말씀은 특별 은총 안에서 영이 중생한 거듭나 성도의 육이 그 이제 보시면은 그 영이 중생한 다음에 거기다가 영이 거듭난 성도의 육이 이렇게 제가 추가해서 저기 내용을 더 추가했습니다. 조정해서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띄었습니다. 영이 거듭난 성도의 육이 하나님과 미움의 관계 즉 사망 가운데 살다가 사랑의 관계로 바뀐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 거기까지만 보게요. 특별은총 안에서 그랬잖아요. 특별은총 안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은총이란 말은 이미 구원 받은 자를 전제하고 있는 이제 사랑의 법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읽어주시죠. 이것을 육의 참 생명이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는 생명입니다. 예, 그러면 육의 참 생명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러면 우리 몸하고 마음하고 육이 지금 사망세계에 있어요? 생명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생명세계. 육이, 우리 육이. 육? 우리 육신이, 영 말고 육. 육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육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데 어떤 부분은 닮은 부분이 있어야 돼 없어요? 성화된 부분 닮은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죄와 사망 아래 세계에 있어요. 사망 세계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됐으니까 육도 참 사랑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들어갔으니까 육의 참 생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읽어주시죠. 창조주 하나님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모든 특징으로 사랑하는 것이 일반 생명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록하여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들은 모든 것은 생명 안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더 이어서 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시고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일반 생명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조주와 피조물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모든 피조물은 동의의 율법에 따라 일반 생명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은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는 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즉 자기의 몸까지도 주인 것이고 종에게는 자신에게 속한 소유권, 즉 청지기 의미, 즉 소유권이 없습니다. 청지기적인 입장이 있지, 그게 소유권이 없다. 근데 이거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뿐만 아니라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도 없으므로 모든 것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은 소유권과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모든 피조물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 즉 원리에 따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의무인데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 생활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보시면은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용권 위에가 안 비쳤네요. 이게 바뀌었구나. 그러면은 안 보인다고 하시죠? 아,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사용권이 없고요. 사용권, 소유권, 소유권도 없고 종에게는 그래.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데 피조물은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 원리, 원칙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래요.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야만이 주인의 사랑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때만 받아져요. 그러면 주인의 사랑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사라지면 어때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사랑이 아니 뭘로 바뀌어요? 미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달리 표현하면? 사망이요. 그게 사망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반 생활의 법칙이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대로 살아야 돼요. 예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원죄냐 자범죄냐 이 부분을 여기서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아담을 만들었어도 아담도 일반 생명 안에서 살았잖아요. 일반 생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하고 아담하고 살아가는 그 피조물 중에 하나뿐이요. 아담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지만 그때는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밑에 조금 더 읽어주시죠. 또한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풍부한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을 일반증, 즉 또는 일반 생명이라 하는데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반증 가운데 있습니다. 혹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일반 생명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사랑의 관계를 생명적 관계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은 인간 생활의 원칙, 그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다 봤잖아요. 생명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우리가 정리 좀 해봅시다. 생명이 뭐였어요?
생명이 무슨 관계예요?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생명이다 이렇게. 근거는 어디서 잡았죠 우리가?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3장 3장 14절. 그러면 생명은 하나님의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세계 그러잖아요. 생명세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또 무슨 세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그것이 생명은 어때요? 생명은 생명이 있는 것은 커요 안 커요? 확장되잖아요. 자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세계는 생명세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생명이 근본적으로 원천적인 생명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적인 시적인 존재로 태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이제 기본 생명, 기본 생명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또 말하면은 원천적인 거다. 원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원. 그럼 왜 그러냐냐? 요한일서 아니 히브리서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절. 그래서 뭐라, 거룩하게 하는 자들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낫다 가는데 요한일서 3장 9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죄를 범죄치 아니하나니 그래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로 낫습니다 그래요. 낫는데 뭐냐?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신의 씨, 하나님의 씨. 시적인 존재로 났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뭐예요? 관계가. 관계가 부자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니까 이게 아들이요, 아들. 아들 관계고, 그러면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아들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5장 이게 나오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의 생명의 씨가 있는 자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요? 아니요. 그 대상이요. 그러면 우리는 신의 세계에서 성도들에게는 신의 세계에서 신의 생명적인 아들로 난자요. 그것을, 이것을 기본 생명, 원천적인 생명, 근본적인 생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을, 아들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생명이다. 그러면 택자에게는 신의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택자에게는 신의 씨가 있어요. 그럼 불택자에게는? 불택자의 영에게는 씨가 있을까요? 신의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 예.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낫지를 안 한 거예요. 존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씨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래요. 그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생명이다.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알 수도 있고, 원천적인 생명적으로 우리가 생명적인 아들로 난 자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났어요? 성령이.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로 난 거예요. 위적인 아들로 낳았다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에 위적인 아들로 낳았다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하고 동일하다 이런 얘기가 돼요. 능력도 영광도 다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본체는 하나님하고 동등하신데, 예. 그러니까 자리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그 일체잖아요. 일체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영광이나 능력이나 지혜 지식이나 거기 성품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이 동일해요. 그러면 소원과 목적까지도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은 그러면 성부 하나님요. 성부 하나님은 그리고 원천적으로 난 이게 생명적인 아들이 있다. 생명적인 아들이잖아요. 아들. 생명적인 아들에게 뭐냐면요. 신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생명적인 아들에게 뭐라고요? 이거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뭐라고, 달리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 할 수 있어요. 성도. 성도에게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무엇을요? 영광을 입혀주는 거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어요. 그것은 어디서요?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부. 하늘에 속한 거. 이렇게 거기서 볼 수 있고, 4절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 이것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생명적인 아들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것을 그 신의 영광을 입혀줘라 해서 그것을 받은 직분이 무슨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 받았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부 직분을 무슨 직분 받았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신적 직분이요, 신적 직분. 그리스도는 삼직으로 이 삼직을 통해서 실제 성자 하나님이 이것을 이 목적을 신의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입혀주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성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성도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은혜의 사랑으로 성자 하나님은 무슨 사랑으로? 긍휼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는 자비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던 그 생명의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것을 생명적인 아들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입혀가는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했고, 성자 하나님은 제물로 와서 자기 몸을 실제로 그 생명적인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긍휼히 여겨서 실제로 제물이 되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죽었던 영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 사랑도 베껴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근본적인 생명을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인. 그러면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또 생명적인 부분을 관계적 생명이 있습니다. 관계적 생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요한에서 3장 14절에서 말했던 생명이라는 개념은 관계적 생명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있는 생명은 어때요? 생명적인 아들은
근본적이고 원천적이고 실적인 존재고 그 근본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적인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관계적 생명에서는 그 죄의 싹스 이제 조금 전에 조금 있으면 다뤄지겠습니다만은요. 죄의 싹스 뭐라고요? 사망.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 1년에 1년에 오신 걸로 보고요. 33년에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원죄값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대사 대신 죽으시고 자범죄를 대형 대신 형벌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했어요? 대행했습니다. 대신 행해서 순종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입혀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3년에 완성해 놓은 것을 뭐냐면은 영원한 영원한 법적 생명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겼던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시켜줬다 해서 영원한 법적 생명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법적인 면에서 사랑으로 연결해 준 것이 몇 년도에 하셨다고요? 33년에 끊으신 거고. 그러면 우리 영 이제 성신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살아난 거죠? 이때는 영이 살아난 거잖아요. 영을 살려 주신 거잖아요. 영이 살아난 거. 이것을 생명적인 표현이라면 중생된 영의 생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생된 영의 생명, 중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죠? 거듭남 그러잖아요. 거듭남을 이게 거듭남을 이제 뭐냐면 살아난 거듭남으로 봐야지 여기서는 살아난 거듭남도. 그래서 중생된 영의 생명 이것을 두 번째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오늘 조금 전에 이제 그 요한에서 3장 14절에서 뭐라고요? 중생한 성도가 미움의 관계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실제로 우리 육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그 삶이 사라지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육에 성화된 것을 육에 참 생명. 육의 참 생명. 그러면은 육까지도 우리 마음이나 몸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그것은 이것을 한번 이렇게 성화된 것은 다시 바뀌어 이렇게 사망 세계로 가지나요, 안 가지나요? 못 가지. 안 가지. 생명이. 예예.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건 변질되지 않아요. 다시 추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참 생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육을 기르고 육을 통해서 중생된 영을 기르고 신의 생명을 길러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기를 때 뭘로 기르냐? 네 번째로는 진리 생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를 때 뭘로 길러요? 진리로, 이치로. 원리로 기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어주더라 그런 편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이렇게 생명세계를 근본적인 원천적인 생명적인 면에서의 그 부분을 우리가 기본 생명적으로 볼 수 있고 관계적 생명으로 이렇게 두 번째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생된 영의 생명
두 번째, 세 번째는 육의 참생명, 진리 생명.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어요. 생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없으면은